2박 3일간에 이 차박을 가고 있습니다. 짐을 안에 정리해서 차 안에 가득 실을 거예요. 아, 차박 텐트입니다. 여기 이제 차내 텐트라고 할수 있죠. 요걸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해남 땅끝에 있는 달마산에 갈 예정입니다. 도솔람이 있는 달마산. 아, 비가 많이 오고요. 사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박하고 있습니다. 1박제인데 지금 차 안에 바깥에 이제 햇살이 비치네요. 차박 텐트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 안에 지금 텐트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텐트가 있어요. 텐트가 전기 매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USB 매트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USB 매트인데 차박하기는 딱입니다.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지 않고 이용하기가 좋아요. 아, 빗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오, 뜨끈뜨끈합니다. 온열매트 하나만 있어도. 이 차박할 때쓸수 있는 거고, 이 1인용 USB고, 저 보조 배터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오네요. 완전 대박입니다. 와, 엄청 내립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도로가 비가 오다가 맑았다가 안개가 끼었다가 야, 전남 땅끝마을 시속 100km, 고장은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달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아직까지 한참을 더 가야 되네요. 한 130km 정도 남은 듯 합니다. 이제 보성 녹차 휴게소를 지나가지고 고흥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해남 쪽으로 쭉갈 겁니다. 지금 진도, 완도, 해남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해남군 계곡면이네요, 지금. 진도, 완도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해남 땅끝이라는 푯말이 나오네요. 두륜산에 있는 대흥사 표시도 이제 나오고요. 땅끝마을까지는 한 13km고요. 달마산까지는 한 17km 정도 남았습니다. 300m에서 오른쪽 땅끝마을 나옵니다. 여기 일단 미강사하고 달마산 정상 부위에 있는 도사람까지. 이제 달마산까지는 6km인데 저 앞에 보이는 산 저것이 달마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입니다. 낮에는 너무 더웠었는데 밤에는 약간 쌀쌀하네요. 깜깜하다. 아유, 더워서 중간으로 바꿨어요. 보조배터리 오지는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밑에 매트입니다. 매트.
따뜻해진 데가 이야기하는 거야. 요 매트, 요 매트고. 요거는 담요거든요. 요거는 담요입니다. 요것도 더워가지고 중간 레벨로 바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장 이제 빨간 게 가장 따뜻하고, 그 다음 청색이 중간, 초록이 가장 낮은 건데, 청색으로 해서 어제 쉬었습니다. 아, 보조 배터리 두 개로 하니까 따뜻하네요. 지금 아침에 이제 막 깨어서 아직 바깥이 어두워요. 지금 한 5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차박 텐트입니다. 이게 천정 부위는 이렇게 X자로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폴대가 있어요. 두 개 폴대, 두 개가 이렇게. 그 보조 배터리 보면은 여기 이제 로모스인데, 요거는 지금 91% 돼 있네요. 100%에서 91%고, 요거는 67%이었는데 지금 37%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30%을 썼습니다. 이제 잡아가면서 바깥에 쳐다보면 안에 텐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서는 물론 지금 안에 이제 매트하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켜놓고 지금 막 나왔어. 이게 보온 이불이 두께거든요. 이불 두께. 이게 엄청 따뜻합니다. 이거 밑에 보온 매트만 하니까 추웠는데, 사실 두께까지 하니까 따뜻했습니다. 네, 차박할 때 이렇게 이제 차박 텐트를 쓰는 게 좋아요. 안에 어제는 매트, 온열 매트하고 온열 이불, 이불 두께 이불이거든요. 이 두 개. 요건 이제 침낭이고 두께 이불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트, 온열 매트인데 아주 따뜻합니다. 온열 매트 밑에 깔고 침낭 위에다가 덮었어요. 이 길어요. 저 뒤까지 쭉 이어지니까. 아, 한쪽으로만 지금 매트 돼서 여기 온열 매트 여기 끝까지 옵니다. 저렇게 쭉 해가지고 한쪽은 짐이고, 사실 이렇게 해서 잘 수가 있습니다. 차박으로.